우와, 대박이다. 지금 여기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8호호라고 하는 호수인데, 어제 어느 구독자님 한 분께서 저한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기 8호호에 물수리 3-4마리가 날아와서 막 자기 앞에서 막 사냥을 하고 있다고. 저 보니까 진짜 와, 물수리가 이 데크길 바로 앞에 있는 호수에서 엄청 멋있게 사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보러 와야겠다 싶어서 8호호에 냉큼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보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물수리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어서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물수리가 물고기를 잡는 데 특화된 맹금입니다. 응? 물고기 스페셜리스트예요. 물고기의 진심인 맹금이요. 아마 좀 기다리다 보면은 물수리가 일단 나타나서 물 사냥을 할 거예요. 뭐 빠르면 한 시간, 길면 한 3, 4시간 간격으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과자 먹으면 좋고. 물수리 왔다. 물수리 맞나? 어, 물수리 보세요, 보세요. 와, 안개 낀 산을 배경으로 날고 있는 물수리 처음 보네. 지금 물고기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슝 진짜 멋있게 다이빙할 거예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와, 너무 빨라서 쟤도 못 찍었어. 한 번 더? 그냥 보기 아쉽지? 와우. 아, 또 못 잡았어. 사냥하는 게 진짜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와, 볼 때마다 짜릿해 진짜. 물소리가 보니까 물고기를 발견하면은 일단 그 물고기의 시선이 완벽하게 고정돼 있어요. 절대 딴 거 보지 않아. 물고기만 봐. 물고기만 쳐다보다가 뭔가 딱 타이밍이 좋을 때 날개를 접고 하강을 시작하는데, 그냥 무슨 미사일 마냥 빵! 와, 오랜만에 물소리 보니까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뭐 아무튼 오늘은 저도 좀 욕심이라면 욕심인데, 이번에는 진짜 멋있게 사냥하는 장면을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이게 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한번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비들이 좀 날아다녀.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이 친구들? 수면에 있는 무슨 벌레 같은 걸 먹나 보네. 날면서 한 입? 어? 누가 이렇게 이쁘게 울고 있나 했는데, 나무 데크 위에 검은 등 아이면서 앉아있네요. 아, 울음소리 진짜 이쁘다. 물수리가 왔구나. 물수리가 왔어. 자주 온다 쟤. 어? 얘는 솔기 같다? 물수리가 아니야? 솔기 같아요, 솔기. 어, 솔기 맞다. 솔기도 물고기 사냥하나? 오, 내려간다. 와,
조그만 거 하나 건졌나 봐요. 9월, 10월 달이 맹금이도 이동식이라서 저 솔개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동 중에 잠깐 지나가는 게 제일 같아요. 무수리가 언제 또 오려나. 어? 무수리 두 마리 왔잖아. 왔잖아.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내 바람. 아, 둘 중 누굴 찍어야 되나? 잘 보면은 날개 윗면의 무늬가 달라요. 날개 윗면에 하얀색이 많이 보이는 애는 어린 새고, 하얀색이 많이 안 보이면 다 큰 성조입니다. 아마 유조 성조 둘의 그 사냥 실력이 좀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성조가 좀 더 능숙한? 대박이다. 와, 큰 거 잡았어. 물고기는 뭘까? 배스 잡은 거 같은 건데. 나갈 때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물고기 일자 정면으로 잡고 있는 거 보여요. 공기 저항 최소화하려고. 무슨 미사일 달고 있는 물고기 같네. 저게 진짜 어르신. 물고기를 잡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네. 지금 엄청 높게 올라갔어요. 거의 700m 정도? 보통 물소리들은 먹이를 잡으면 전봇대나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데 가서 먹는데, 얘는 물고기를 잡고 올라간다 하는데, 공중에서 먹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려나 저렇게 비글비글 날다가. 궁금하네. 최소한 저 물고기는 그래도 죽기 전에 하늘을 날아본다고 해야 될까. 잘 가시고. 아니, 물수리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 이거 카메라로 제대로 못 따라갈까봐 너무 긴장돼 진짜. 아, 재밌다. 잘 못 찍었는데 재밌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8호호에서 물수리들 사냥하는 거 좀 지켜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짜릿하고 진짜 물수리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뭐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여기 물수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내년 10월 초중순에 여기 또 8호호에 놀러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여기 8호호 꽃섬 데크 따라 쭉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물수리 사냥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면은 엄청 재밌으실 겁니다. 아, 물론 좀 기다리셔야겠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찍으러 가봐야 되니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빠이. 뭐야, 제드름이네? 와, 제드름이들 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올해 첫 제드름이다. 아마 강원도 철원 쪽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 싶은데. 아, 진짜 겨울이 왔네. 겨울 자세도 온 거 보니까. 아, 근데 한쪽 발이 없는 거 같네. 얘네. 어, 이 발이 하나 없다.